자, 오늘은 오랜만에 카톡 대신 고메. 오늘은 딩초의 날 특집으로 딩초분들만 살펴보고 싶다. 왜냐면 딩초분들이 날씨도 풀렸는데 지금 솔로라고 정신 나갈 것 같다고 숨 막혀갖고 숨을 못 쉬고 계시거든요. 제가 좀 숨을 쉬게 해드려야 되겠네요. 일로 답장 빠른 분들만 시청을 주시면은 딩초분들 지금 상당히 신기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말이 길다고 엄청 뭐라고 하고 계십니다. 채팅창 터질라 하거든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어리지만 어리지 않고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피아노 학원에서 알게 된데 메이플의 돼지처럼 기억이 생겼어요. 좋아한 지 1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고 싶은데 저번에 제가 같이 배그 하자니까 자기는 과격한 게임하는 남자실 때요. 그래서 주님이 제 고백 시청을 받아주신다면 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배그를 지금 당장 탈퇴를 하려고요. 인증 가능하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주님 시청을 안 받아주신다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떠봤는데 저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하려고 배그를 탈퇴를 하시겠다고요? 일단은 딩초분들이 허세를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허세인지 아닌지 이거 한번 보고서 진심이냐 한번 물어볼게요. 선정이 되면 배그까지 탈퇴를 하면서 고백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이게 허세일 수도 있으니까는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가능하다는데? 인지 가능하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진짜 탈퇴한다고요? 이거 진짜 탈퇴한다.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의 패기를 가지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패기 있기 때문에 뭐야 왜 삭제? 누가 잘못 보냈어? 종 자르세요. 인정하는 거 모르나? 어, 개웃기네 이거. 와, 이거 뭐야? 뭐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 왜 이래? 눌렀어. 와, 이거 뭐야? 와, 야, 진짜 날뗐다. 야, 진짜 날뗐다. 이거 고백을 하려고 진짜로? 와, 이건 인정. 되게 지렸습니다. 와, 그 다음 답장 빠른지 좀 물어보고. 야, 이거는 해야 되네. 이건 해야 되네. 알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카톡에 대한 비번 좀 알려주시고요. 역시 패기가 네, 우리나라 미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랬는데 차이면 어떡해요? 이분은 상남자야. 내가 봤을 때 차일 거라는 그런 예상을 그냥 자기 선상이 없어. 그냥 무조건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정말 패기가 개쩌는 상남자네요. 제가 예전에 배웠거든요. 딩초급이 어떻게 하는지. 근데 초반에는 무조건 머함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게 정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머함. 성공했으면 좋겠네. 이거 어떻게 성공하면 결혼 갑니까? 딩초분들 이제 사귀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결혼 얘기 슬슬 나오거든요. 유튜브. 너짱 너무 착한 거 아니? 너한테 벽이 느껴져라고 했다. 진짜 성공해야 되는데 딩초 고백이 제일 어렵거든요, 진짜로. 답장이 원래 바로바로 오진 않네. 딩초도 원래 답장 졸라 빨리 오는데. 어? 모래 키키키 갑자기? 와, 뭐가 있어? 너한테 느껴지는 벽은 바로 완벽. 좋아한다. 졸라 좋아하는데? 미쳤다. 미치겠네. 쓰는 너한테 이렇게 하면서 떠보는 거죠, 여러분들. 막 이런 멘트를 해서 막 얘를 꼬주시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반응을 보면서 떠본다 이런 마인드로 가죠, 여러분들. 해킹 신고했다? 해킹당하면 어떻게 알았지? 이거 눈치 대박인데? 간다. 기억 상실 고백복 간다. 해킹 아닌데 그거 알아? 좋아하는 사람 보면 기억을 잃어버린대. 기억 리셋됐다. 기억 리셋. 이렇게 하면 일단 분위기를 잡아가다가 이제 딱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근데 또 진지하게 할 때는 말로 딱 조지면 되죠, 여러분들. 근데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 게 관점이라고. 분위기 잡다가 사람 잡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겠다고. 이 사람을 내 여자로 잡겠다. 이분 답장 스킬 쓰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답장 빨리 했다 늦게 했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아, 에테오나? 아, 에테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밀당 안 좋아하는데. 아, 잠깐만, 근데 싫어하지 않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장난치는 것 같고. 아, 징그러 키키키키키키 꺼정하는 게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거 밀어붙여도 되지 않나? 일단은 장난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나는 기억을 잃어버렸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랑 카톡하니까 기억이 지워져버렸네. 기억을 잃어서 지금 똑같은 카톡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제발 읽어라 진짜. 이걸 일부러 늦게 보내 진짜. 유튜브 보고 있으면 지금 계속 핸드폰 만지고 있을 텐데 일부러 늦게 보내는 것 같고. 이거 초등학교 5학년이 벌써부터 이런 스킬을 지금 벌써 터득했단 말이야? 이거 봐, 딱 2분 지나면 딱 있네. 개소리 멈춰? 잠이 나자? 개소리? 나 불안해. 안돼. 딩초분들 말투 원래 이래요? 이거 어떻게 보면 썸남인데 지금. 원래 이래? 분위기가 안 잡히네 지금. 아니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 진짜 어떡하지? 갑자기 여기서 나 너 좋아해. 아,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아니 뭔가 진인 좋아하는 말투임. 감사합니다. 반응이
아, 이들 입은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신청자는 좋아하는 거야? 아, 이건 어때? 아, 고백하고 싶은데 분위기 잡기 어렵네. 어, 이런 건 좀 달달하지 않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분 답장 스킬 쓰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좀 빨리 했다 늦게 했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아, 고백하고 싶은데 분위기 잡기 어렵네. 아니 분위기가 안 잡혀. 마음을 아예 모르겠어 지금. 그냥 거의 기계야 지금. 거의 벽이거든?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드립을 치잖아요. 싫으면은 싫은 느낌이 있고 좋으면 좋은 느낌이 있는데 어, 진짜 반반이야. 진짜 반반. 카톡. 어? 킥킥킥 뭐야? 어 진짜? 카톡. 어 이정미 내기 줬음? 어 이거 살짝 각이 나오는데 킥킥킥 뭐야는 지금 이 장난식으로 받았는데 진짜에서 점점점을 보면은 오 얘가 나한테 설마 고백하려는 건가? 라고 딱 느껴지거든요? 점점점에서 기가 막히게 느껴지는데 지금 여기서 마음을 드러냈어 여기서. 어차피 답장 보내면 2분 뒤에 오기 때문에 카톡. 어? 카톡. 그 답장 뭐야 1분 만에 왔어. 오 점점점점점 카톡. 안 속아? 카톡. 오 또 와 카톡 계속 와. 장난치지 말래. 한 번만 속아주면 안 돼? 아 이거 뭐지? 근데 계속 지금 뭐 내기 졌냐 안 속아 장난치지 마 이러고 있거든요? 개소리나 멈춰 이러고? 와씨 진심이라고 한번 더 보자. 더 보내자. 어차피 지금 2분 스킬 쓰고 있기 때문에 답장 2분 뒤에 올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딩초들의 튕기기 기법이라고. 아 아 이렇게 안 믿는 게 튕기기 기법이야? 와 진짜 뭐 별 신기한 기법이네. 오 2분 지났는데 안 읽지? 어 이번에 진심이 통했나? 아 사기자고까지 보내라고? 아 야 오늘 이거? 이거까지 보내? 아 일단 기다려? 알았어. 아씨 아씨 어 이거 뭐야 안 읽고. 아 엄마한테 물어보러 갔나? 아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고백하면 어머니한테 이제 여쭤본 다음에 어머니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와 씨 읽었다! 지금 보낼까 그냥 나랑 사귀자? 나 지금 보내. 오 읽었다. 오예 바로 읽었어. 오 기다려. 기다릴 새가 없이 지금 일부러 기다리는 거 다 티나거든요. 어? 어 뭐지? 어 뭐지? 오메? 와! 얘 진짜 이거? 아니 고민도 안 하고 뭐 오메 싫은데? 어 진심이냐고 물어봤는데 또 고민한다. 카톡. 와 나도 어렵대. 야 고만 죽여라. 와 두 번 죽이고 확인 사살까지. 흐지부지하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좀 살살 꼬시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면은 넘어올 때도 이제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아니 너무 시원하게 차였는데 이거는? 시청자 100을 탈퇴한 거 빨리 복구하러 가세요 빨리. 오 씨. 오! 아니 고백 안 받을 거면 왜 관심인 척함? 오 시청자 개빡쳤다. 관심인 척 어떻게 했었어? 학원에서 손소독제 뿌려줬던 건 뭔데? 하면서 얼마나 지금 빡쳤으면 손소를 두 번을 썼습니다 여기. 손소독제 뿌려줬던 거 기억 안 나냐면서 지금 내가 언제? 야 이거 바람 피던 사람들이 이거 발뺌하는 스킬 어디다 쓰고 있네? 뿌려달래서 뿌려준 거예요? 이거 어떡해 이거? 기억도 못하는 돼지 같은 게? 멈춰! 야 멈춰! 멈춰! 이거 메이플 돼지 얘기하는 거지? 와! 야 멈춰! 그만해! 이분이 딱 안 입고 지금 바로 응다 개빡쳤고. 야 멈춰! 나 지금 흑화했어 지금! 뭐야? 손가락에도 살점이야 톡! 으악! 야 그! 학원 밑에 토스트 아줌마가? 어, 너 좋아하더라? 야 이거 뭔 말이야 이게? 아 두 개씩 시킨다고? 역시 딩초 고백의 끝은 파국인가? 이건 등교를 안 해갖고 지금 흑화를 제대로 하셨네? 와 너 세 개씩 먹고 점과! 아예 그냥 타격을 안 입고서 지금 맞받아치는 나보다 작으면서 고백할 용기가 왜 생기? 너처럼 돼지 될까봐 안 먹어. 근데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고백을 했다가 이제 차여도 멋있게 뒤돌아야지. 그게 이제 상남자인데 이 사람은 이거 뭐야. 어 심장은 더 이상 할 말 없나 보네요. 아 나왔거든요 지금. 아 정말 빡치다는 거죠. 그만큼 빡치다는 거지. 아 돼지 같은 거라고 하면서 아까 했던 말 또 하기. 아 할 말이 더 이상 없다는 거를 드러나 버렸어요. 뭐 갑자기 야야 그거 암이라고 지금 돼지가 지금 안 먹히니까 지금 딴 거를 말라 보는데요. 아 모름이라고 하면서 지금 관심 없나. 와! 와! 아니 이거 해준 돈이 이거. 오, 야 부른다. 와 진짜 개 없어 보여. 와 그래서 더 빡치게 한 거임? 아 땅따보 열받았고. 와 진짜 야 진짜 없어 보인다. 아니 자기가 고백 못하겠어서 저한테 부탁해갖고 이걸 해줬더니 이거를 야 무기를 쓰네? 땅따보니 그렇게 마음씨 못되게 가지면은 이제 성장판이 멈춰요 아세요? 성장 호르몬은 착한 사람들만 그게 호르몬 분비가 많이 나와서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오는데 산타 할아버지 요즘에 나쁜 사람들한테 선물 안 주는 거에서 안 그치고 얘 자고 있으면 뚝배기 날리고 가세요. 조심하셔야지 이거.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어? 어? 날 부르는데? 네? 안녕하세요. 뭐지? 저 왜 부르죠?
쟤 처음부터 다 보여줬나요? 아, 예전 대화 내용은 지워놓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 이게 좋아하는 게 안 먹히면은 놀리거나 괴롭히면서 그걸 관심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사실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이정빈? 뭐죠? 옛날에도 고백하고 잘하셨다고요? 아 진짜로요? 혹시 그 뭐 내용 있으시나요? 저희가 좀 내용을 이제 봐야 믿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좀 예 그 뭐 있나요? 그 대화 내용 같은 거 있나요? 그 캡처 누르기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고백했다고요? 내가 언제 구라치네? 어 뭐지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정빈이 울어? 어? 어? 어 야 뭐야 이거? 야야 모함? 틱톡 찍는 중인데? 이거 무슨 동물인지 맞추면 내 여자친구 하는 거다? 어 이거 내가 옛날에 썼던 건데? 내 유튜브고 따라했네 이거. 코뿔소 하면서 잘못 맞췄는데 여기 나왔어요. 코뿔소를 정답이라고 우겼는데 코뿔소라고 여자분이 대물었더니 그니까 정답 끼끼끼 뭐임? 야 장난이야 유튜브고 따라해본 거 야? 하면서 카톡을 시원하게 찝혔던 흑역사를 대방출. 대박이다. 지대로 망신당했다. 아 너무 난리다. 어, 여자분 개쎄네 그냥. 제대로 그냥 참경을 그냥 바로. 어떻게 니가 시정했냐. 우세요. 우세요. 아 와 졸라 개쎄. 와 지대로 당했네 그냥. 어, 이거 그냥 마무리로 하고 가겠는데 이제. 일단은 차였는데 별로 개, 예, 기분이 나쁘지가 않네요. 차인데 기분이 안 나쁜 거는 정말 드문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이제 고백을 했으면은 정말 좋아하면은 잘해주면은 뭐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고백을 안 받아줬다고 거기서 이제 찡찡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딩초의 날은 정말 명절답게 아주 재밌네요.